안녕하십니까. 목보라더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밭에서 나온 채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동생과 함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만든다. 수고했다. 네, 덥다. 덥네. 잘 만드네, 떡볶이. 잘 만들어. 단짠. 달고 맵고 짜고 하면 뭐 맛있더라고. 집에서 많이 만들어 보는 것 같다. 응, 한 번씩 만들어 본다. 아, 더워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고 시작하자. 막걸리, 막걸리 왔나? 자, 그럼 우리 잠깐 채소가 깻잎을 좀 주고. 깻잎. 이게 요 떡볶이에 깻잎을 넣으니까 그래 맛있다고 하네. 이거죠. 이래 해가지고 요 밭에서 따다가 내가 직접 땄다. 아, 맞는데 그런 양이. 맞네. 많은 거 아이가? 맞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구의 명물. 낙성만두. 낙성만두. 작고네. 작고죠. 소가 있나, 이거?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맞나? 그래, 이건 괜찮아. 장소 봐. 높이 잡아야 돼.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맛있지? 어우, 시원하다. 시원하다. 맛있네. 자, 이제. 깻잎이 좀 많긴 많네. 그러면 괜찮나? 그러면 혹시나 모르니까 옆으로 좀 빼고. 이렇게. 중간에 끼기는. 근데 깻잎만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이게 다 먹기 쉽다. 좋다. 우리 어릴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국민학교 이제 학교 앞에 그 떡볶이집 많이 다녔는데. 한 접시 50원씩 했나? 아, 50원 했다. 100원도 했고. 100원치 하면 10개 주고, 50원치 하면 5개 주고, 이런 식으로. 딱 그 느낌 나네. 자,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애들 때문에 오늘 메뉴 선택했는가, 아이가? 애들 좀 부르지? 애들 좀 눈이 동그래 있네. 저번주에 이어가지고, 요번주도 우리 조카들 따라와가지고. 우리 조카들 한번 좀 주겠습니다. 메뉴 선정을 저 애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양 많이 많네. 보자. 이거 숟가락 크게 필요 없잖아.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까. 딱 72로. 오, 계란도 아니고. 이 떡볶이에 깻잎 향이 싹 나는 게 정말 참 특이하네. 오뎅캐드나? 오목캐드나? 왜 이런 거 집에서? 뭐 그런 것도 있나? 방송에서 오뎅 왔을 때? 아, 몰랐어. 어묵이라 쓰자. 아, 맛있네. 어묵. 깻잎 향이 강하네. 깻잎 괜찮지. 그럼 이게 이름이 깻잎 떡볶이가? 벌써 깻잎 떡볶이지. 파도 많이 넣었구나. 파하고 양파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리 이거 촬영 왔는데 어디서 다른 뭐 숲에서 사는 것보다는 밭에서 공수해 가지고 바로 넣어 가지고 우리가 뭐 있는 재료만으로 이래 요리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나 싶더라고. 의미도 의미지만 맛이 다르지. 깻잎도 부심하게 넣었고. 이렇게 넣나? 떡볶이만 몰락할 정도로 미미하게 넣네. 맛있네. 땀을 많이 넣고.
야, 막걸리 이게 땀을 흘리고 먹는 거하고 그냥 먹는 거하고 다르네 맛이. 아, 그렇네. 정말 오늘도 이제 폭염주의보라 가지고 폭염주의보지. 낙장 밥 먹는다. 어? 계란은, 오, 맛있네. 안에 촉촉하게 나네. 좋을까 싶어. 여기 낙장만두가 어디가 유명하지? 교동인가? 그 남산동에 있는 거 아이가? 남산동? 이사 갔나? 몰라, 가서는 안 가봤어. 안 가봤나? 어. 정말 힘들어 갑니다. 쫄면하고, 낙지만도 하고, 떡볶이 하고. 깻잎부터 싸면 맛있네, 싸가지고. 깻잎 이거 다이어트 되겠다. 애들 잘 먹는 거 먹겠네. 다 가쁘네, 뭐 그럼. 시원한데 가쁜데. 좋은 점만 해도 다 구현하고 싶지. 아니, 뭔가, 뭔가 뭐래. 예, 지난 시간처럼 애들 또 부를까봐 쫄았는 것 같다. 정말 맛있다. 그런데 살짝 이제 요리하면서 좀 걱정했는데 이게 국물이 좋으면서 이게 맛이 막 돌아오네. 만두 맛이 일품이네. 고소한 맛이 나네. 조씨가 추가 먹는다. 야, 날이 더우니까 참 힘드네. 그래도 해가 진다. 이렇게 낫겠지. 이게 도저히 낮에는 촬영할 수 엄두를 못 내겠다. 땡 끝에 먹겠나, 아저가지고. 안 되지. 떡볶이 이게 막걸리 안주로 좀 맞네. 궁합이. 어, 괜찮네,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 남일집 있잖아.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더 덥다. 그때 좀 저녁 좀 늦었잖아. 6시 반인가. 태풍 때문에 하루 전날 촬영하고. 역시 떡볶이는 밀떡이 좋더라. 쌀떡보다.
때는 마지막에 다 깔아주는 게 포인트네. 그게 깻잎 향이 다르구나. 익어버리면 국물에 그 깻잎 향이 묻어버리니까. 고스란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깻잎을 내니까 이 향을 그대로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네. 야, 일정은 뭐 2월 7일이네. 좋네. 아, 요새 맛은 정말 좋은데 뜨거운 걸 많이 하는 거구나. 또 막 밖에 없잖아요. 냉면이나 냉국수. 아, 국도 있냐? 다음 주에 국수 한번 하자. 냉국수. 엄마 국수도 잘하는. 고명으로 하는 거는 뭐 여기 오이하고 호박하고 다 열리거든. 있는 재료만 해가지고. 파도요리 거짓말 맛있네. 삼원동 떡볶이도 보면 파가 들어있는 게 맛있더라고, 떡볶이가. 요새 파마야, 떡? 떡볶이야. 피자 그러냐? 요새 농산물 가격이 너무 몰랐어. 아이고,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더웠던 거네. 막걸리 뜯어서 왔거든? 하나 한 병씩 먹지 뭐. 드럼 들으면 맛이 갈수마다. 이게 뭐 대구에 유명한 그 불로네. 불로 막걸리 대구에 유명하나? 유명하나? 저 막걸리 많이 먹더라고 주위에. 근데 이게 불로가 맛있어. 맛있는데 이게 유통 가능 중에 조금 이제 온도 안 맞으면 맛이 좀 변해. 그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 불로 이게 생막갈리 같다.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 발효 시간하고 발효 뭐 어떻게 발효되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틀리니까. 아무도 날짜가 좀 오래된 것도 좀 똑같이 그렇지. 그리고 하려면은 좀 이제 장사 잘 되는 집에 가야지. 좀 맛이 좀 일정하지. 엽산만두에 오뎅을 싸서 뼈가 다 싸서 한 번에 먹어보자. 이거보다 납작 오뎅이 맛있네. 납작한 거. 사과구리. 그래도 이제 뭐 동그란 어묵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몇 개 샀지. 요새 오뎅을 많이 튀기더만. 튀긴다고? 오늘 튀겨가지고 안도하고 다시 나고파네. 이게 시간만 허락한다면 다 먹겠다. 천천히 위에 술 한잔 하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국물 맛이 딱 올랐다.
요리할 때 맛을 볼 때는 맛이 아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끓으면서 쪼으면서 맛이 싹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아니 절절했으면 막고대 절절했는데 간장 더 넣었으면 큰일 뻔했다. 떡볶이는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달고 짭고 맵고 그 세 가지만 들어가면 맛있다는 거 이렇게 주워 들어가지. 옷 다 쓰겠다 오늘. 어이구, 양이 많다. 몇 인분인데, 이게? 떡볶이가. 살 때 몇 인분 적혀있잖아. 떡볶이가 뭐 1kg니까. 1kg? 어, 900g인데 1kg인가, 1kg. 거기다 어묵을 두 분지 샀지. 또, 납자만두를 또 샀지. 야, 이 정도 마시면 학교 앞에 가서, 옛날처럼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장사하러 갈래? 유튜브 하지 말고 장사하러 갈까? 어. 유튜브 하면 장사하지. 아, 그렇네. 저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참 더우니까 매운 소리가 많이 난다. 얘들도 많이 더운가 봐. 응? 매미가 더보고 옵니다. 어디서 보니까 매미가 그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더라고. 뭐, 누구 말로는 뭐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뭐 30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높으면 매미가 잘 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더울 때 짝짓기를 이제 더 자주 한다,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저 짝짓기 한다고 저 우는 거 아이가? 집에 있어도, 대구에 집에 있어도 매미 소리 엄청 울더라고. 도심에도 그만큼 우는데. 도심에 아파트에 그 베란다 창에 붙더라, 진짜. 아, 그래. 우리 집도 안 그렇더라. 그렇죠. 막걸리 넣고 하면 되겠네. 맛있네. 아이 맛있어. 맛있는데 잘했네.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일단 마무리 좀 하고 우리 이거 애들하고 다 같이 앉아가 나머지 먹자. 그래, 내가 그래 먹겠네. 맛있네. 오늘 진짜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고. 다음번에 우리 시원한 음식으로 한번 준비가 시청자분들한테도 시원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 깻잎 떡볶이라고. 아, 이거 맛있네요. 무슨 또 깻잎도 비싼데 양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는 거 아이가? 어, 향이 올라오니까 참 좋다. 나름의 맛이. 우리는 깻잎이 많으니까 이게 뭐 한번 뭐 이제 있는 대로 많이 해봤지 뭐. 아어 맛있다. 그 막내가 또 먹지도. 지금 맛이 났네. 지금 마무리해서 할게. 네, 오늘도 저 서특공을 활용한 저희 떡볶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먹브라더스 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최강인데 오늘 그래 더운 거 안 같은데 진짜 덥네. 이 소복공이 아직 이렇게 남아있다니까. 여기 계속 온다니까. 아, 맛있는데 소복공 이게 대단한 소복공이다.